네,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종목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네요. 일단 보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아차. 예, 기아차도 눌렀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 모습이죠. 또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보유 관점. 근데 80% 너무 많아요. 좀 올라올 때 비중을 가볍게 주세요. 80%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덜어내셔야 될 겁니다. 기아차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 담아야 되니까요. 비중 줄이세요. 자, 텔레필드 이번에 반등 오면 이제 좀 챙겨보죠. 네, 반등은 올 겁니다. 네, 반등이 이렇게 적당히 올라오면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글쎄요. 한 5,5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삼진 L&D. 자, 삼진 L&D. 얘도 이제 반등은 오는데 신용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는 신용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한번 비중을 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다음은 바디텍. 바디텍 매드도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 반등 오면 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비중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기 저점 있죠. 지난 2월 15일 저점은 깨면은 바로 그냥 손절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X NX도 반등이 좀 축소하시죠. 네, 시세가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NX 반등이 축소. 그리고 DBK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비중은 작게 보시고요. 일단 보유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금 줄여 보시죠. 네, 절반만 줄이세요. 자, 그리고 인트로매틱, 아이고, 또 깨네요. 이거 저점까지 9,000원 근처 또 저점으로 한번 또 빠질 것 같은데, 신용 많습니다. 축소 관점입니다. 비중 70%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바로,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덜어내셔야 됩니다. 자, LMS, 신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얘도 적당히 반등 올라오면 절반 좀 덜어내시죠. LMS 절반 드려놔야 되겠습니다. 50%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솔라 에너지 100% 글쎄요. 100% 몰빵하셨는데요. 얘도 반등은 오겠습니다. 한 2,1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예,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이거 그냥 한번 챙기시죠. 100% 많습니다. 자, 서울식품 반등 나오겠네요. 보유하시고. 그리고 두산 엔진. 두산 엔진도 반등 중이죠. 예, 그냥 조금 더 반등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한실업. 지금은 그렇게 달력이 강하지는 못하네요. 얘도 반등은 조금 올라올 겁니다. 그럼 절반 줄이시고요. 그리고, 자, 태광. 태광도 이제 많이 빠져버린 종목인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태광 보유. 그리고 알루코. 알루코 반등 나오고 있는데 좀 축소합시다. 네, 이제 축소 관점. 그리고 CJENM, 요거는 계속해서 줄이라고 했죠. 축소 관점입니다. 더 깨면 버리시고, 반등 오면은 그냥 줄입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프레시웨이도 이격이 많이 나고 지금 저 정도 왔죠. 반등은 어느 정도 오는데 반등 올라오면 이것도 축소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테콜딩스 반등 시작하네요. 보유. 일단은 보유. 비중 더 늘리지 말고요. NKE. 네, NK도 더 깨면 그냥 줄입니다. 신용 많습니다. 여기서 더 깨면은 줄여버리고요. 반등 올리면은 일단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이셔야겠네요. 돼요. 네, JMI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비중은 올라오면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인데 바닥을 얼마나 더 다지게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도 3,000원 가까이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비중을 확 대폭 줄이시죠. 종목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바닥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코라홀딩스도 반등 시작하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텔레콤, 얘도 이제 앞에서 시세가 다 나와버렸죠. 반등까지 줬는데요. 재차 반등 한 1,5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올라오면 그냥 종목 교체하시죠. 비중 축소입니다. 네, 금성테크도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상단까지는 항상 올라오죠. 여기까지. 여기 근처 또 올라오면은 그냥 종목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SCB 얘도 저기 8,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오면 비중 많이 줄여 주셔야겠는데요. 비중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비중만 좀 많이 줄이세요. 많이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시되 비중 많이 덜어내세요. 이게 40%나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도 올라올 거예요. 제 차 요렇게 장기 평선 저 위에 있는 이평선 있죠. 올라오면은 좀 축소를 하시죠. 그리고 LG화학. LG화학 비중만 좀 줄이시죠. 비중 많습니다. 비중 좀 줄이고 보유. 그리고 두산. 두산도 마찬가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점차 줄이시죠. 비중 많습니다. 그리고 KB은행. KB은행 쪽. KB금융 아닌가요? 은행. KB금융이죠. 은행 아닙니다. 예, 반등은 시작하는데 얘도 올라오면 좀 줄이시죠. 예,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이후에는 그렇게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진, 예, 한진, 아, 또 빠지나요? 한진이 좀 빠지는데요. 여기 박스 있죠. 요거 깨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보유 이걸 깨면은 곤란해요. 안 깨면 보유. JNU 글로벌이 많이 빠졌네요. 재차 반등하면 올라오겠죠. 네, 일단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번 장 주도주는 아니고요. 그리고 스맥, 예, 스맥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신용이 많네요. 이거 4,500 근처면은 좀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신용 많습니다. 그리고 코미팜. 예, 코미팜 이제 매도 한번 하시죠. 예,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코미팜. 그리고 휴스틸. 휴스틸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모베이스 신용 많네요. 조금 줄이셔야겠는데요. 모베이스 다음 디지털 대성. 네, 디지털 대성도 반등은 올 겁니다. 일단 소량만 보유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외신약. 중외신약 좀 줄입시다. 더 깨버리면 그냥 바로 버리고요. 반등 오면 반등이 좀 줄입니다. 동일 고무벨트도 반등 시작하네요. 보유합니다. 자, 다음 휴젤 보죠. 휴젤. 휴젤. 휴젤은 이제 주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단기 좀 급등해가지고, 아유, 비싼 주, 그렇게 싸 보이진 않은데요. 이제는 한번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전공. 평화전공도 반등은 나올 듯 하네요.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비중 너무 많습니다. 25% 많으니까 올라오면서록 좀 줄이시고요. 예, 윌비스도 반등 나오는데 이제 좀 축소를 해 가시죠. 윌비스 축소. 그리고 영진약품. 영진약품도 신용만 많고 잘 못 가네요. 좀 축소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계속 조정 중인데 일단은 보유합니다. 더 깨면 조금 줄여보시고요. CJ도 바닥은 참은 듯한데 일단 보유. 그리고 루멘스. CJ 당장은 바로 못 갑니다. 루멘스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비중 많습니다. 비중 너무 많아요. 비중 좀 축소하시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보유 관점인데 비중을 많이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 급등하진 않습니다. 비중 많아요. 50%씩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비중 축소. 그리고 빙그레는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근데 또 빠졌죠, 빙그레. 그래서 비중 작게 가져갑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 보세요. 오르는 듯 하다 제자리 내려가, 제자리 내려가잖아요. 그 바닥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질러버리는데, 여러분이 살 때는 장기로 가지면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장기가요, 수개월이 될지 2년, 3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종목은 2년, 3년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닥에서 결국 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여러분이 보유하는 동안 주도주들은 이미 수익이 저만큼 나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너무 많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잘 지키시고요. 자, 그럼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댓글로서 종목 달아주신다면 진단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종목명과 비중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